타임. 네, 오팔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팔이 가장 유명한 해라고. 네, 오팔이. 오팔년 개. 오팔 개띠. 네. 이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연도를 하나 꼽으라면 네, 오팔이죠. 오팔 개띠. 뭔가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이죠. 네. 오팔 개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연도를 꼽으라면 88이 있겠고요. 88. 네, 서울올림픽. 네. 쌍팔 네. 약간 그런.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쌍팔 연도라는 게 사실 1988년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네. 네.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단기로 얘기하는 거랍니다. 단기. 아~ 쌍팔 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 1988년으로 네. 착각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쌍팔 연도라는 게 실제로는 단기 4288년. 그럼 그건 서기로는 1955년입니다. 55년. 그러니까 쌍팔 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옛날인 훨씬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래서 언제 쌍팔년도 시절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단기 4288년도 그 쌍팔년도입니다. 1988년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장 뭐 20세기의 유명한 연도를 꼽아보자면 역시 58 네, 개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58 레스폴이고요. 57, 58, 59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58 레스폴은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보면은 깔끔하네요. 골드탑도 굉장히 그 상징적인 색상이고 그리고 이 체리 선버스트도 아주 상징적인 네. 대표죠, 대표. 네, 색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블랙. 아, 그런 색상들 정체성 오늘 아주 강력한 친구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베리에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58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707에서 749로 아주 약간 올라갑니다. 네. 이 58은 저희가 스쿼드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8년도, 19년도였더라고요. 오. 2019년 10월에 했었는데 선생님이 12년 묵은 체리주, 버번주 네. 그때 체리버스트가 있었고 버번버스트가 네, 두 개 같이 했었어요. 네. 9.0 주셨고 저는 정리정돈된 바지 사장의 커스텀샷 이때 그 리바이스 사장 바뀐 다음에 이제 라인업 정비가 쫙 되면서 야 드디어 이제 깁슨이 정신 차리나 보다 이랬던 그 시기에 58이 등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갔습니다. 오늘은 뭐 처음으로 이제 58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뭐 기존에 뭐 57 스쿼드 줬었던 거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뭐 더 네. 디테일하게 예상해보자면 79에서 81 사이 네. 예상해봅니다. 네. 나올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74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9cm, 무게는 3.76kg입니다. 두께는 48에 52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2mm가 나옵니다.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3.76. 예. 웃긴 건 이것들이 전부 다 논 웨이트 릴리프라는 겁니다. 웨이트 릴리프를 안 했다가 아니고 웨이트 릴리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고요. 예쁘죠.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의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플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헤드머신의 나일론 너트 42.85mm 인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광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프레스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쿠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노 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yeah. 좋다. 에이, 좋아.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군요. 저 굴러가죠 네. 사운드. 마찰이고요.
어우, 손맛 제대로 전달되네요. 네, 좋습니다. 듀얼리스트. 맛있네 이건. 네, 좋습니다. 맛이요? 57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살짝 밝은 느낌이 예. 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이미지 차이가 살짝 있어요. 실제로는 뭐 사운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치는 사람은 좀 다른데 기타가 좀 다르니까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큰 차이 나지 차이 않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은총 씨하고 렉탐에서 57, 58, 59 특집을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때도 저희는 이제 하드 레코딩을 했는데 그때 57, 58, 59에서 의외였던 게
57이 생각보다 개인 양이 굉장히 많이 먹고 58이 생각보다 조금 덜 먹습니다. 좀 덜 먹고 껄쩍지근해요. 약간. 하이에서 좀 명료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대신에 살짝 개인 양이 모자라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그러니까 비교해서 당연히 단독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뭐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먹습니다만 57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의외로 58이 좀 덜 먹는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드레코팅 때 했었는데 오늘 JCM800으로 들으니까 또 역시나 그런 역시나. 느낌이 비슷하게 약간, 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허스키 보이스, 껄쩍지근함. 좋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블루스 진행으로 한번 개인 조금 덜 먹는 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58. 아, 58이.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번 한 줄 평 드릴게요. 개인을 덜 먹어서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절대 체하지 않는 느낌. 네. 어디도 잘 다 잘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그 잔치상의 그 홍어무침 같은 거죠. 그걸 먹으면 체하지 않는데요. 체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홍어무침을 늘 놓는 그런 건가요? 체하지 않게 해주는 느낌. 홍어무침 색이네, 또 보니까. 네, 그럼 저는 선생님 한 줄 평에 이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부족하진 않죠. 그렇죠. 덜 먹는 게 그 다른 기타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57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냥 100을 먹냐 90을 먹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이 적은 게 아니고 비교적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으로 평균 점수 81 정확하게 맞췄죠. 79에서 81 사이 나올 겁니다 이랬는데 81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8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9인데 여기다가 머피랩을 살짝 끼얹어서 살짝 끼얹었더니 가격이 두 배가 되는 마법이 일어났죠. 1370만 원입니다. 네, 1959 레스폴 스탠다드 골든 퍼피 버스트 퍼피 버스트 헤비 에이지드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입 가격의 마지막 경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